반갑습니다. 맛 좋은 호박불의 발문철 TV. 프리미어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의 과실 비율을 따져드립니다. 그럼 잡소리 그도 줄매하고 바로 사연부터 읽어보죠. 이번 프리미어는 아니고 저번 프리미어인데 너무 억울해서 보내요. 스플릿 공격 미드 작업 중에 벤트를 뚫은 후 스칼만 미드에 남고 나머지는 헤븐에 먹은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벤트 타고 올라온 적 세이지에게 뒤통수를 쳐맞았어요. 아마도 적 세이지가 벽을 점프로 넘고 벤트 타고 온 듯한데 아군 스파인의 착지 소리와 점프 소리를 구분 못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게임 끝나고 아군 스카이님과 토론을 진행해 보았지만 본인은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명쾌한 판결 바랍니다. 라는 제보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길래 지난 프리미어 여인 묵은 영상까지 끌고 오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벤트에 있는 적뚝배기부터 깨부수고 시작하고요. 미드는 세이지 벽으로 막혀있고 팀 스카이가 뒤보고 있는 거 체크한 뒤에 벤트 진입합니다. 그렇게 스파이크 대충 설치한 뒤에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있네요. 파리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왔어? 님 분명 스카이가 뒤를 보고 있는 거 체크했고요. 근데 다시 보니 사이트 체크해야 하는 스카이가 뒤를 보고 있네요. 싸대기 마련 포지션이긴 하나 일단 넘어가고, 만약 적팀 세이지가 바로 앞에서 벽을 뛰어넘은 뒤에 착지하는 소리까지 못 들은 거라면 스카이 친구 아주 높은 확률로 EDM을 들으며 게임했을 겁니다. 비트에 몸뚱이를 맡기고 빵댕이 둠칫거리느라 세이지 점프하고 착지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스카이의 쾌락 때문에 제부자님이 억울하게 돼져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근무를 소홀히 하다니 군필자의 직감으로 미뤄볼 때 스카이에게서 상당한 미필의 기운이 풍겨오는군요. 자, 너무나도 명쾌하게 빠따 쳐맞을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스카이 10 레이나 0. 노래 들으면서 빵댕이 실룩거리는 거는 게임 다 끝나고 하기를 추천드리며, 이번 사연은 골드 티어 박아드리면서 억울한 레이나님에게 발로란트 굿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를 뺏긴 제트와 파이프가 함께 제보합니다. 프리미어를 경험하기 위해 저희들은 함께 클랜에 가입했는데요. 저희 클랜 감독님께서 프리미어에서 에이스를 한 사람에게 먹어본 지 3년이나 된 비싼 피자를 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경기 당일 1라운드와 11라운드에 에이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저희 팀 KO가 키를 빼는 짓을 두 번이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에임까지 쭉 쳐져버려서 피자는 그냥 게임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KO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저희들의 행복을 앗아간 KO에게 함께 부탁드립니다. 에이스를 뺏는 팀원이라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벌써부터 빠따가 마려워지는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제트님이 두 마리째 따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방금 한 마리 더 추가됩니다. 끌었어. 오우, 쿼드라키. 그대로 에이스까지 헤이유. 이게 뭔 짓이죠? 다음은 바이퍼님. 아따, 스킬 쓴 다음에 에임 서칭 좋고요. 멍때리던 스카이 뚝배기. 저 친구도 EDM 듣고 있나요? 사이퍼. 원거리 점사 좋고 이제 에이스. 나이스가. 이야, KO 저거는 병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트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은 인원수가 3대1에 상대 위치가 다 보이는 상황이라 팀원들이 어그로만 끌어주며 조금만 배려했다면 됐을 텐데 KO가 아주 그냥 맛있게 먹어버립니다. 상대 위치를 모르거나 팀원들 비상태가 풋고추 같다면 모를까, 지금 다 아주 건강하거든요. KO 이 나쁜 놈. 하지만 반대로 바이퍼님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가 에이스를 놓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네 마리를 다 따는 것은 좋았으나 마지막에 메인에 있는 적을 따고 나서 적이 위치를 모르는 상태로 장전을 해버렸어요. 만약 저 피닉스가 에임이 좋았다면 바이퍼님의 대가리는 사라졌을 겁니다. 게다가 장전하느라 무방비가 된 바이퍼님을 제외한다면 당장 사이트에 있는 팀원이 KO밖에 없어서, 만약 KO가 되졌다면 팀원 나스트라가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피자는 무슨 라운드가 5곡 중 하나인 잣될 뻔했어요. 교전 중에 적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다면 장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KO에게 연속적인 빠따를 선사하려 했으나 이거 보니까 바이퍼님도 빵댁이 따끔하게 맞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과실 비율은 첫 번째 Z 1 KO 9. 이건 솔직히 에이스를 줄 법했지만 에이스를 배려한다는 게 항상 위험 요소를 동반하는지라 제트님도 1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퍼 10 KO 0. 에이스를 떠나서 장전 한 번으로 팀이 풋고추 될 뻔했어요. 다음부터는 장전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실버 티어 드리고요. KO님은 제트님한테 피자 한 판 사주시고 반대로 바이퍼님에겐 빠따 한 대 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퍼님 달게 쳐맞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발문철 TV는 끝입니다. 다음 회에는 더욱 쫀득한 사연들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로 영상과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많은 제보 바랍니다.